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홍준표 대표가 모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영상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MBL은 오늘부로 당사 출입금지 그리고 부수를 뺐어요. 저 허위기사나 하는 거니까 취재를 응하지 않습니다. 받은 거에 들어서는 부산의 KNN도 뺏겼어. 이제 방송국을 뺏어. 예. KNN도 지금 회장이 지금 누구나 뺏어. 아예 뺏어. 그럼 그것도 적폐네. 적폐가 아니고 그거는 뭐 강도죠. 좋은 일 편파 방송한다고 종편이야 그게. 내가 집권하면 지금 4개 있는데 근데 절반은 줄일 거예요. 절반은 그 아까 SBS는 그 방송은 그건 내가 모래시계 드라마 만들어주고 키우는 방송입니다. 그때 어떻게 홍준표가 키우는 방송에서 그 짜우짓을 할 수 있느냐. 오늘부터 SBS 8시 뉴스 보지 마세요. 제가 집권하게 되면 우리 야당의 당권을 지게 되면 정권에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은 신문은 절도운동을 할 겁니다. 이 보지 말자. 그리고 방송은 시청 거부 운동을 할 겁니다. 보지 말자. 님,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You're fake news 하면서 이 미국 CNN 방송과 네. 막 전면전 선포했던 그 장면도 좀 겹쳐지긴 했는데 빌미는 일단 모 언론사가 오버를 한 것이 빌미가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언론과 지금 각을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한마디로 뭐 도깨비와 씨름하기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우리 동화에 나무꾼이 밤새 네. 도깨비하고 씨름을 했는데 아침에 네. 일어났더니 빗자루와 씨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네. 문제의 본질은 유해 최고위원과의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핵심 네. 본질인데 네. 물론 그것이 수년간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한두 번 있었는가에 대해서 논란은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 네. 본질은 유해 최고가 3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홍준표 대표를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예. 이미 제가 볼 때는 모 정편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예.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가 선거 때, 대선 때도 설거지 발언이라든가 예. 발정제 발언이라든가 이런 예.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예. 언론과 싸움을 하기보다는 예. 자신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 여성관이라든가 잘못된 성의식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예. 아닌 건 아니다라고 진실을 밝히는 것. 네. 오히려 이것이 현재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지 네. 유해 최고의 문제를 네. 종편과 함께 싸우는 걸 푸는 것은 제가 보면 본말이 좀 전도된 게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홍준표 대표가 다시 한번 판단을 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년간 그거는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수년간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 방송국에서도 정정 보도를 했고 네.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홍준표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될 문제이지 네. 계속적으로 언론과의 싸우는 네. 모습은 야당 대표로서 오히려 언론을 크게 활용하고 예. 친화적으로 보내야 될 뿐이 예. 이런 모습들은 언론의 스스로의 홍보 활동을 차단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의원, 네. 우리가 일단 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럼 왜 이렇게 MBN이라는 업체에 나가라 나까지 하면서 언론과의 전쟁을 시도했을까? 그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 숨은 전략적 의도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옛날 검사 시절에 네. 이제 검찰을 출입을 했었는데 네. 사실 당시에 홍준표 대표는 상당히 아웃사이더였죠. 아웃사이더. 왜냐하면 검찰 내에서 보면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유명해진 게 보면 사실 언론과 굉장히 친화적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사건을 하면서 언론에 많은 도움도 받았고 또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친했는데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언론 환경이 상당히 자신에게 불리하다. 자, 그 이유는 결국 이제 권력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을 보면, 물론 그 해당 언론사가 명백하게 오버를 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그 구제수단이 있어요. 언론중재위원회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언론의 자유는 예.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되어 있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자유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걸 이제 가짜뉴스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예. 문제예요. 예. 가짜뉴스라는 것은 정말 의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으로 예. 하는 게 가짜뉴스예요. 그런데 예. 이번에 지금 MBN 보도는 오히려 좀 저는 실수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실수. 예, 실수.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홍준표 대표가 이 문제를 정말 언론 전, 그 MBN 전체의 문제로 예. 그것도 취재의 거부의 문제로 하는 것은 이건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네.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당과 자신의 문제를 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자신과 관련된 문제인데 당 전체가 그러면 다 보지 마십시오. 아. 이런 것은 너무 확대된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논의를 해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짜뉴스와 오보 이걸 좀 혼동화하시는 게 아닌가. 예. 예.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 굉장히 좀 화가 나셨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예. 이렇게 특정 언론을 취재도 못하게 하는 것은 예. 이거는 기본권에 대한 좀의 어떤 대한. 인식의 부재로 예.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신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홍준표 대표가 모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영상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MBN은 오늘부로 당사 출입금지 그리고 부수를 뺐어요. 저 허위기사나 하는 거니까 취재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받은 거에 들어서는 부산의 KNN도 뺏겼어. 이제 방송국을 뺏어. 예. KNN도 지금 회장이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아예 뺏어. 그럼 그것도 적폐네. 적폐가 아니고, 그거는 강도죠. 좋은 일 편파방송한다고 좋은 편이야, 그게. 왜 나가라! 라까지 하면서 언론과의 전쟁을 시도했을까? 그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 숨은 전략적 의도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옛날 검사 시절에 네. 이제 검찰을 출입을 했었는데 네. 사실 당시에 홍준표 대표는 상당히 아웃사이더였죠. 아웃사이더. 왜냐하면 네. 검찰 내에서 보면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유명해진 게 보면 사실 언론과 굉장히 친화적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사건을 하면서 언론에 많은 도움도 받았고 또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친했는데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언론 환경이 상당히 자신에게 불리하다. 자, 그 이유는 결국 이제 권력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을 보면, 물론 그 해당 언론사가 명백하게 오보를 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그 구제수단이 있어요. 언론중재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언론의 자유는 예.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자유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걸 이제 가짜뉴스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예. 문제예요. 예. 가짜뉴스라는 것은 정말 내가 집권하면 지금 4개 있는데 근데 절반으로 줄일 거예요. 절반. 그 아까 SBS는 그 방송은 그건 내가 모래시계 드라마 만들어줘 키우는 방송입니다. 그때 어떻게 홍준표가 키우는 방송에서 그 짜우짓을 할 수 있느냐. 오늘부터 SBS 8시 뉴스 보지 마세요. 제가 집권하게 되면 우리 야당의 당권을 지게 되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은 신문은 절도운동을 할 겁니다. 이 보지 말자. 그리고 방송은 시청 거부 운동을 할 겁니다. 보지 말자. 발언이라든가 이런 예.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예. 언론과 싸움을 하기보다는 예.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그 여성관이라든가 잘못된 성의식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예. 아닌 건 아니다라고 진실을 밝히는 것 예. 오히려 이것이 현재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지 예. 유효의 최고의 문제를 예. 종편과 함께 싸우는 걸 푸는 거는 제가 보면 본말이 좀 전도된 게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그 홍준표 대표가 다시 한번 판단을 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년간 그거는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수년간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 방송국에서도 정정 보도를 했고 네. 사과까지 했다고 네. 합니다. 그렇다면 네. 실질적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홍준표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될 문제이지 네. 계속적으로 언론과의 싸우는 네. 모습은 야당 대표로서 오히려 언론을 크게 활용하고 예. 친화적으로 보내야 될 뿐이 예. 이런 모습들은 언론의 스스로의 홍보활동 기회를 차단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의원. 네.
우리가 일단 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럼 왜 이렇게 MBN이라는 업... 님,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You're fake news 하면서 이 미국 CNN 방송과 네. 막 전면전 선포했던 그 장면도 좀 겹쳐지긴 했는데 빌미는 일단 모 언론사가 오버를 한 것이 빌미가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언론과 지금 각을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한마디로 뭐 도깨비와 씨름하기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우리 동화에 나무꾼이 밤새 네. 도깨비하고 씨름을 했는데 아침에 네. 일어났더니 빗자루와 씨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네. 문제의 본질은 유해 최고위원과의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네. 본질인데 네. 물론 그것이 수년간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한두 번 있었는가에 대해서 논란은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 네. 본질은 유해 최고가 3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홍준표 대표를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예. 이미 제가 볼 때는 모 정편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예.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가 선거 때, 대선 때도 설거지 발언이라든가 예. 발정제 발언